명절 때 떡국떡으로 사용하고 남은 가래떡 이렇게 냉동실에 얼려두었었거든요. 오늘은 가래떡으로 숯불에다가 구워 먹을 거예요. 가래떡구이. 잠시 후에 가래떡구이 함께 구워 드셔요. 아셨죠? 네, 숯불이 오면은 가래떡, 아이코, 땡땡 얼었다. 이거 깨야 되는데. 화로에 숯불이 오면 같이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꿀 발라 먹으면 맛있겠죠? 와, 지금부터는 가래떡을 화로에 숯불 굽니다. 가래떡 파티가 됐네 오늘은. 국수 저기 쌀국수 하나씩 하고 이거 먹는 거야. 야 이거 이거 얼린 상태에서도 바로 구워도 괜찮구나. 이거 이제 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찌개가 필요하지. 야 이거 완전히 여기에 고기 구워 먹어도 진짜 대박일 것 같아. 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더라. 고기 사올 걸 그랬나? 고기 있어. 구워 먹으려면 구워 먹어. 아니 오늘 말고. 아니 오늘은 떡으로 좋아요. 떡으로. 야 이거 대박인데요. 벌써 야 지직지직 소리. 야 좋습니다. 따뜻해요. 따뜻해. 화력이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대단한데 따뜻해. 엄청 따뜻해. 엄청 지금 화력이 센 거야. 바람이 불어주니까. 따끈따끈한데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이제 젓갈로다가 뒤집으면서 여기서 바로 구워서 여기서 먹는 거예요? 여기서 먹어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꿀 발라 먹어야 되나? 꿀 발라서 먹던지 뭐 설탕을 발라 먹던지. 어렸을 때 진짜 설탕 발라서 먹었던 거 같아. 이거 어렸을 때 추억인데 진짜? 진짜 어렸을 때 저기 저 떡은 여기다 구우니까 달라붙더라. 어느 떡이? 저기 저 자조쌀도 떡하고 치떡. 찰기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치떡도 하나 받아볼까? 아, 얘는 맵쌀로 한 거기 때문에 또 달라붙으면 띄어야 되잖아. 띄어야 돼. 안 돼. 이거 야 이거 재밌는데? 바로 냉동 얼려놔도 얼렸던 거 괜찮구나. 괜찮더라고. 저번에 구워 먹어봤거든. 이제 떡 냄새가 구워지는 난다. 냄새가 난다. 색깔도 약간 변하고 얼었던 떡이 이렇게 말강말강해졌어요. 이렇게 눌러보면 말랑말랑해. 그래도 조금 더 바삭하게 누릿누릿하게 구워봐야지 될 것 같아. 이거 둘이 굽고 있는데도 이거를 태우네. 너무 심취했어 대화에. 아 노릇노릇. 집중적으로 구워졌는데 진짜. 야 노릇노릇. 야 노릇노릇을 지나서 탔어. 아 맛있는 냄새. 자 아이고 맛있겠다. 노릇노릇해지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니까 봄날씨. 떡 향기가 너무 좋다. 떡이 맛있게 구워졌어요. 다 먹어가지고 가는 거야.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이렇게 맛있지. 아따. 아니 진짜 이거 구워서 들어가서 우아하게 우리는 먹으려고 그랬는데 웬 또 우아를 찾아. 아유 짜증난데. 여기 굽는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 거구나. 아유 장난 먹구만. 아 이거 봐 진짜 이거, 옛날 생각난다. 이것도 잘라자. 언니 가까이 여기 가까이 보여주셔. 아 뜨거워. 뜨거워. 김 나는 거 봐.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뜨거. 조심. 자 드셔. 와 언니 오셔. 나는 잔치 차려는데 와서 숟가락 못 내면 있네. 저는 서서 먹겠습니다. 와 완성되었어요. 꿀이랑 갈라서 이렇게 앉아서 먹어. 자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아